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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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과 신앙의
가슴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털어주십시오.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그 아픈 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 흑암에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 육신 가운데 흑암의 어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건강합니다. 오장육부사지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조직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사랑과 삶의 분명한 기준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주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즐거운 직장 되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3년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 모든 재직들이 기도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금요 성령 대망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모두가 다 사모하며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여행 중이신 당회장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